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제5회 광주국제영화제 총회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등 40여 명의 조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추대됐던 김포천 조직위원장 서리의 선임 승인과 다음 달에 개막하는 광주국제영화제의 사업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김포천 신임 조직위원장은 영화제를 살려내야 광주가 문화수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며 광주 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